켈로이드라고 본인이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수술을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했는데 실제 켈로이드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켈로이드 재질인데 모발 이식 가능한지 여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탑시크릿님이 원장님 피부가 켈로이드인 경우는 어떤가요? 모발 이식 수술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흉터가 좀 더 이제 부풀어 오르는 그런 게 이제 켈로이드잖아요. 뭐 켈로이드 비유성 반은 조금 다르지만 하여튼 그런 개념인데 상처가 부풀어 올라서 흉터가 크게 잡히는 경우를 물어보셨는데 혈류가 좋은 곳은 사실 잘 안 생겨요. 이 켈로이드가 귀, 그 다음에 코끝, 뭐 그리고 몸통, 팔, 다리 이런 데 잘 생기죠. 이렇게 여자분들 제왕절개 수술하시거나 또는 이제 몸통 겨드랑이 쪽이래 액추층, 뭐 가슴 및 이런 다리 이런 데 켈로이드가 많이 생기고요. 얼굴 쪽에 쌍꺼풀 수술 특히 같은 거 하시고 켈로이드 생겼다는 거 본 적 없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두피도 혈류가 좋은 부분은 잘 안 생겨요. 그래서 모발 이식으로 켈로이드가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하겠고요. 켈로이드 체질이라고 할지라도요. 켈로이드라고 본인이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수술을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했는데 실제 켈로이드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어요. 그래서 걱정 마시고요. 물론 확률이 딴 사람보다 높을 수는 있어요. 근데 높아져도 발생될 가능성, 왜냐면 아주 머리 쪽에서는 낮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뭐 절개 수술이 아니라 비절개 방식으로 채취하시면 더욱더 켈로이드 발생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탑시크릿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